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485페이지, 계약의 해제와 해지입니다. 특히 계약의 해제는 중요하죠. 의가 나오는데, 계약 해지는 뭐냐면, 일단 유효한 계약을 소급해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우리가 해제라고 하고요. 성질 보시면 해제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단독행위고, 해제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니까 형성권이 되겠죠. 근데 넘겨보시면 해제와 구별되는 개념이 나와요. 자, 한번 생각해보죠. 일단, 유효한 계약을 소급해서 처음으로 들어가서 무효화시킨다, 소멸시키는 거 우리가 그동안 취소라고 했죠. 그죠? 취소. 결국은 취소와 해제는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자, 근데 뭐가 다르냐? 첫째, 대상이 다릅니다. 취소의 대상은 법률행위입니다. 해제 대상은 계약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단독행위는 법률행위니까 취소할 수는 있죠. 다만 해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해제는 뭐에 대해서만요? 계약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유가 다릅니다. 취소 사유는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고,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잖아요. 자, 취소는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네 가지 사유로 법정 취소 사유가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취소 사유를 정할 수는 없고요. 또 합의 취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에 반해 해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 사유, 물론 존재하겠죠. 그렇지만,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정할 수 있다. 약정, 해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고 있고요. 또, 합의 취소, 취소 계약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지만, 해제 계약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네 가지 사유 외에는 다른 사유로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특히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미리 취소 사유를 정해놓을 수는 없는 거죠. 이에 반해서 해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 사유가 존재하고 있지만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정할 수도 있고요. 또 쌍방 간의 계약으로 합의 해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교재는 해제 계약 합의 해제부터 나옵니다. 자, 해제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정 해제 사유나 약정 해제 사유가 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유가 없어요. 그런 사유가 없더라도 쌍방 간의 합의로 계약으로 해제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합의 해제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우리 생각해 볼 것은 합의 해제는 법정 해제 같은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 채무 불이익이나 뭐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제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제3자 보호 규정만은 적용이 된다. 규정만은 적용이 된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해제를 합의 해제라고 하고 합의 해제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손해배상 책임 문제도 발생할 수 없고 원상 회복할 때 금전에다가 이자를 붙일 필요도 없고요. 또 채무 불이행 같은 별도의 사유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제3자 보호 규정만은 합의 해제에 적용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이제 해지권의 발생이죠. 약정 해제 사유, 약정 해제권이 나옵니다. 일단 쌍방 간의 계약으로 미리 해제권을 유보하는 경우 우리가 약정 해제라고 하고, 물론 그 해제 사유는 다양하겠죠. 가장 대표적인 약정 해제 사유는 계약금 계약입니다.
계약금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러면 계약금이라는 계약, 약정을 통해서 해지할 수 있으니까 대표적인 약정 해제 사유가 되고요. 넘겨보시면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 해지죠. 이게 중요하죠. 자, 채무 불이행입니다. 자, 계약은 언제 해지할 수 있냐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채무 불이행이 뭔가요?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게 된 경우죠.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해제하면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하면 해제, 이렇게 해제와 채무 불이행이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이 채무 불이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행지체, 채무 불이행입니다. 고의나 과실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행지체라고 하고요.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제할 수가 있어요. 꼭 그러느냐? 아닐 수도 있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해진 기한 내 이행을 해야 의미가 있는 정기 행위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정기 행위, 자, 회갑잔치 때 쓰려고 음식을 마쳤어요. 그러면 언제까지는 와야 돼요? 회갑잔치까지는 와야죠. 그 이후에 음식이 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정해진 기한 내 이행을 해야 의미가 있는 행위를 우리가 정기행위라고 해요. 자, 결혼식 날 입으려고 웨딩드레스를 마쳤어요. 그러면 최소한 결혼식 날 전까지는 와야죠. 결혼식 끝나고 와봐야 의미가 없죠. 이런 거 우리가 정기행위라고 하고, 정기행위에 대해서 이행지체가 있다면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죠. 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겠대요. 그러면 굳이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꼭 기억해 둬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 첫째,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다. 자, 원래 채무 불이행이 되려면 이행기가 도래해야 되잖아요. 이행하기로 한 때가 돼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 없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달 후에 이행하기로 했는데 오늘 전화 가지고 하지 않겠대요. 그러면 굳이 한 달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가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동시 이행항변권이 인정된다면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채무불이행 상태 빠뜨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시 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한 거죠. 다만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굳이 그 사람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행불능입니다. 할 수 없어서 못하게 된 경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불능은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 중에서도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죠.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원시적 불능은 원칙적으로 무효니까 책임이 발생하지 않아요. 채무 불이행 문제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이때는 뭐가 되는 거죠? 위험 부담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채무불이행 문제가 되려면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익물용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 경우에도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도 없고요. 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 없다는 거죠. 할 수 없어서 못하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달 말일까지 이행하기로 했는데 오늘 못하게 됐습니다. 굳이 이달 말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이행불능을 이유로 최고 없이 해제할 수가 있고요. 또 할 수 없어서 못하게 된 사람을 위해서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 없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자, 불완전 이행입니다. 자, 이건 뭔지 이해되시죠? 이행하긴 했는데 완전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고의 과실로 완전하지 않은 이행에 대해서는 이것도 채무불이행인데 둘로 나뉩니다. 추후에 완성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행지체와 마찬가지로 최고를 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지만 추후에 완성하는 것이 추후죠. 추후완입니다. 그렇죠? 추후에 완성이죠. 추후에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행 불능과 마찬가지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채무자의 채권자의 수령지체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채권자는 채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있다고 봐요. 다시 말하면 수령할 채무가 있는 거죠. 따라서 수령을 안 한다면 수령을 지체하는 것은 채권자 측의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이것도 불능이 아니라 뭐예요? 지체니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체구하고 그래도 안 받는 경우 그때 비로소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요 네 가지 사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채권자, 수령지체입니다. 자, 우리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첫째,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뭐 할 수 없냐면 해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3억짜리 아파트를 매매 계약을 하면서 30만 원 전기세를 안 줘요. 그렇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매매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우리 판례가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판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우리 판례가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인정한 판례는 없기 때문에 원칙을 기억해 두십시오. 원칙적으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는 계약을 뭐 할 수 없습니까? 해제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가 이러한 내용이 489페이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나옵니까? 493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거죠.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494페이지 오시면 해제권의 행사가 나옵니다. 일단 행사의 자유, 행사할지 말지 누구 마음이죠? 지 마음이다. 행사 방법,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은 없고요. 특히 해제권의 행사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답은 해제도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해제 효과가 발생하고요. 도달된 후에는 뭐 하지 못합니까? 철회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번 해제권의 불가분성입니다. 당사자, 다수 당사자예요. 자, 우리가 불가분성에 대해서는 지역권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권에서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잖아요.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의 효과가 소급해서 없어지는 것이니까 부정적인 거죠. 따라서 해제권의 행사는 전원이죠. 따라서 해제권 행사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하게 되는 거죠. 또 긍정적인 건 한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해제권이 소멸되는 것은 한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없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도 더 이상 해제권 행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95페이지 하단부터 이제 496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해제의 소급표가 나오죠. 자, 일단 생각해 보죠.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가 됩니다.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을 해야 돼요. 여기서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이냐면 이자를 붙인다. 연 5%죠. 연 5%요. 또 계약을 왜 해제했냐면 채무불이행에서 해제했잖아요. 자, 우리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했으니까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손해는 이행이익배상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행이 됐으면 얻을 수 있는 이익만큼 손해배상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이 해제하게 되면 소급해서 실효가 되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제3자 보호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해제에 있어서 제3자 보호 문제는 좀 특이합니다. 일단은 둘로 나뉘는데,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라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보호가 됩니다. 다만,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사람은 선이어야지만 보호가 되고 악이면 보호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3자에서 해제 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면 선, 악, 불문하고 해제로부터 보호를 받지만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선이어야지만 보호가 되고 악이면 보호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제3자의 개념이에요. 일단 우리가 통정어휘 표시에 배웠던 것처럼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제3자인데 여기서 이 제3자의 개념에서 항상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어야 제3자인 거다. 아직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제3자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 자체를 양수한 사람은 제3자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채권 자체가 양수가 됐다는 말은 당사자적 지위가 승계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 자체를 양수한 사람은 그냥 당사자인 것이지 제3자로 볼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자, 교재에 보시면 해제 소급표에서 가 계약이 소급적 실효가 된다 해가지고 물권적 효과설이니 채권적 효과설이니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매매가 무효면 등기가 무효라는 거죠. 물권적 효과들이 팔려요. 다시 말하면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바로 무엇도 등기도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판례가 나와 있죠. 4번,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소멸된 권리는 부활할 것이고, 4번, 해제의 소급표 제한해가지고 제3자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해제 전이면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지만, 해제 후라면 선이어야지 보호가 된다. 유의하실 것은, 아직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다면 제3자가 아니고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서 비로소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채권 자체를 양수한 사람은 제3자가 아닌 거죠. 자, 원상회복 의무 소급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해야 되고요. 하단에 보시면 원물,
원래 물건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넘겨보시면 불가능하다면 그때는 돈으로 반환하겠죠. 그래서 3번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하게 되는데 이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뭐죠? 이행이익배상인 거죠. 그 다음에 4번 해제효과와 동시행위죠. 자, 우리가 동시행위에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동시인관계잖아요. 따라서 해제를 하게 돼서 원상회복을 했다.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고요. 특히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 손해배상 청구도 동시이행관계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해제를 하게 돼서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해 줘야 되는 부분은 쌍방 간의 동시이행관계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해제권의 소멸해가지고 일반적 소멸원인. 자, 해제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소멸시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고요. 그 다음에 2번 해제권의 특수한 소멸원인에서 가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존속기간이 경감으로서 해제권이 소멸되게 되고요. 존속기간이 없다면 상대방은 해제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고 그 최고 기간 내에 해제권 행사하지 않는다면 해제권이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죠. 자, 해제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원상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논리가 생깁니다. 자,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해제권자 스스로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자초했다면 상대방은 아, 저 인간은 해제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겠죠. 따라서 해제권자가 목적물을 훼손, 멸실, 가공함으로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자초했다면 해제권이 소멸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불가분성.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소멸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해제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대표해제가 나와있죠. 1번.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는 질문이고 2번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것이니까 맞는 질문이죠. 3번 당사자 일방이 정기 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죠? 정기 행위란 정해진 기한 내 이행을 해야 의미가 있는 행위를 정기 행위라고 하고요. 정기 행위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당사자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X죠. 자, 해제권 행사는 부정적인 거죠. 따라서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쌍무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는 계약 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불이익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후발적 불능이 됐다면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자, 합의 해제의 경우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뭐만 빼고요? 제3자 보호 규정만. 따라서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인 경우에 이자 붙이지 않고 합의해제는 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5번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어요. 자, 해제가 되면
손해배상해 줘야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매수인은 계약 해제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계약 상대방이 수인 여러 명이에요. 전원에서 전원으로 계약을 해제해야 되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1인에 대하여 한 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매도인은 다른 약중이 없으면 합의 해제로 반환하여야 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네요. 자, 이제 이번 강의 마지막이죠. 계약의 해지입니다. 자, 해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 임대차 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관계는 장래 향하여 미래 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해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해지는 계속적 계약,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특히 우리 시험범위에서는 임대차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정 해지권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약정 해지 사유를 정할 수가 있어요. 또 법정 해지 사유, 법정 해지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임대차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임대차에서 공부할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뭐만 신경 쓰시면 되냐면 넘겨보시면 해지권 행사에서 행사 방법,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다. 단독 행위 때 원칙적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번 해지권에 뭐가 나오죠? 불가불성. 그죠? 당사자 이름이면 전원에서 전원으로 행사해야 되고요. 한 사람이라도 해지권 소멸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급표죠. 비소급표. 장래 향하여 실효됩니다. 따라서 과거로 소급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쌍방간의 원상회복 문제 발생할 수가 없고요. 다만 두 사람 관계는 청산해야 되니까 청산의 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겠죠. 뭐 원상회복의 청산 의무. 그 다음에 해제 사유에 따라서는 별도로 무엇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 청구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해지하게 되면 원상회복 문제는 발생하잖다. 왜냐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끝입니다. 자, 우측에 대표해제죠. 자, 작년도 문제네요.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번,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해지된 후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1번도 맞는 질문이죠. 2번, 채무자가 불이행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어요. 그리고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없다. X고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이행불능에 대한 계약의 해제죠. 자, 이행불능의 경우에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으므로 채권자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맞는 질문이죠. 3번, 4번, 일부 이행 불능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부분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전부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5번, 행사는 전원이죠. 따라서 계약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제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건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강의 때 이제 계약각 측에서 매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